엄청 많이 나갔잖아. 네. 나랑도 하고 네. 또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인생 술집 왜 이렇게 늦게 나와서 뭘 버팅인 거야 뭐야? 아, 사실 인생 술집에서 살짝 삐져 있었어가지고. 왜요?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 멤버들이 제일 핫하잖아요. 원래 초반에 부를 때가 이 프로그램에 시청률 좀 땡겨야 되니까. 근데 저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저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임시한이 먼저 왔더라고요. 아, 나는 안 가. 나는 이 프로그램 보이콧. 야, 보이콧 안 가. 아, 이게 항상 멤버들한테 질투를 해요. 그 친구들이 너무 잘 되고 하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좀 먼저 나와보고 싶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저 섭외를 하는 거 보니까 아, 내가 좀 재밌어졌구나. 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. 근데 진짜 그래도 참 배려가 많은 게 우리가 섭외하고 싶지 않을 때 본인이 보이콧해서 서로 좋아하는 우리도 누가 반가워. 선배님. 후보에 멀리 있었던 거겠죠. 아. 난 동현 오빠 저런 게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멘트를 하시니까. 돌려가기. 돌려가기. 진짜.